아려랑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아려랑 7월 구독자 이벤트! 아려랑에서는 7월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아려랑을 사랑해주신 분을 뽑아 애외, 핑, 펄, 그리고 애외 선물을 드릴 거예요. 발표는 7월 29일 생방송!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선물 엄청 많다. 너까지? 체리야, 여기서 뭐하고 있어? 그게 말이야. 오늘 내가 노래 부르러 갔는데 아려라 유튜브에 신랑이 된 고생을 시간이 내가 노래 부르고 있을 때 올라와. 그래서 내가 좋아해를 일발할 수 없어. 그래. 에이, 괜찮아. 좋아요 앱바는 나중에 하면 되지 뭐. 그래도 아려언니가 오늘 핑크 덕후야. 내가 아려언니도 핑크 덕후인데 문구점에 있는 핑크 액기를 다 털어버려가지고 그 액기를 다 섞어버렸어. 다 섞어버렸는데 그 다 섞어버린 걸 나한테 준다 했거든. 그래서 내가 그 보답으로 좋아요 말해가지고 해줄라 했는데 못해요. 니가 너무 슬퍼해. 아유, 괜찮다니까. 나중에 빠해주면 되지 뭐. 그거 노래 부르고 나서도 좋아요 누를 수 있잖아. 못 누르는 건 아니니까 괜찮아. 알았어, 고마워. 알았어. 퀸아, 너는 나 대신 좋아요 1등 해줘야 돼. 알겠지? 알았어. 근데 너 지금 노래 부르러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잖아. 나는 노래 부르고 나서 좋아요 누를 테니까 너는 먼저 좋아요 누르고 있어. 그럼 안녕. 그래, 잘 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슬라임 탐구생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 핑크색 터커된 모유를 핑크색 슬라임을 제가 문방구에서 털어왔어요. 우와 대박. I love pink. 그래서 오늘 이 액계들을 다 만져보고서 다 섞어볼 거예요, 이 액계들을. 대박. 엄청 많죠? 제가 가장 기대되는 건 지금 마블링이 엄청나게 넘쳐나고 있고 3단 콤보 젤리입니다. 2탄이래요. 업그레이드 되세요. 와우. 대박. 너무 이뻐요. 가장 기대되는 액계들도 있고 이렇게 쪼꼬쪼꼬미한 액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조그만한 것부터 시작해서 큰 거로 큰 거 순서로 이렇게 다 섞어볼 거예요. 와, 너무 기대된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먼저 이 액계 핑크핑크합니다. 얘는 생수통 제 액체문 생수통 액체문. 얘는 지금 느낌이 물 같아요. 느낌이 물 같고, 그리고 살짝 냄새는 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액기예요. 그 넣을 때 빵구 소리가 나는 그 액기고요. 핑크핑크해서 넘나 취저입니다. 자, 넣을게요. 스스스. 그 다음, 얘는 음료수 액기. 음료수 할게요. 싸라라. 얘도 그 빵꾸 소리 나는 액기예요. 얘는 좀 더 뭐가 쫀쫀한? 쫀득쫀득? 그런 느낌. 살짝 주황 색깔 느낌. 주황 색깔도 조금 있는 것 같고 바풍도 되네요. 냄새는 그냥 그저 그런 그냥 치즈문 액계 냄새예요. 자, 그러면 또 성능통으로 치킨. 색깔이 좀 뭐가 다르죠? 자, 이번에 치즈 젤리 몬스터. 얘는 우리가 많이 보던 액계죠? 진짜 투명투명하죠? 옛날보다 느낌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우와, 대박. 이렇게 눌렀을 때는 투명투명한 느낌. 우와, 이제 바풍도 됐네요. 냄새는 매니큐어 냄새예요.
통으로도 직행! 자, 그 다음은 이 애깬데 크런치 슬라임. 대박. 처음엔 기포가 없으니까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크런치가, 얘는 아팔매에 들어있는 것도 두 종류가 있는데 전 이 크런치가 더 예쁜 것 같아서 이걸로 사왔어요. 얘는 쫀쫀한 느낌이고 쫀득쫀득하고 쭉쭉 잘 늘어나요. 엄청 잘 늘어나죠? 살짝 얘는 클리어 슬라임인데 클리어 슬라임에 식초 넣고 그리고 풀을 좀 많이 넣은 그런 애기예요. 제가 이런 애기 되게 잘 만드는데 이런 클리어 슬라임, 쫀쫀한 클리어 슬라임. 얘는 색소 만든 것 같아요. 냄새는 하수구미 냄새네요. 자, 통으로 또 찍게. 자, 그 다음은 젤리 큐브 슬라임. 뭐지? 냄새는 엄청 좋은데? 반짝이도 들어있어요. 느낌은 좀 안 좋아요. 쭉쭉 늘어나지도 않고 살짝 부서지는 느낌? 반짝반짝해서 좋긴 좋아요. 그래도 추천드리진 않을 것 같네요, 이 애기는. 얘는 냄새가 살짝 하수구미 냄새도 나는데 과일 향도 조금 나요. 좋지도 않고 안 좋지도 않는 애기예요. 자, 그러면 또 통으로 치게. 자, 그 다음 애기는 이거입니다. 피치 추링검 리얼 슬라임. 이거는 제가 포도도 했었던 거예요. 우와, 냄새는 진짜 복숭아 냄새 나요. 느낌 좋고용. 색깔도 이쁘고. 얘는 별거 없어요. 바풍도 조금. 얘는 그 보라색이 좀 더 바풍이 잘 됐던 것 같아요. 얘는 좀 바풍이 잘 안 된다는. 자, 그러면은 얘도 통으로 치킨. 자, 그 다음 슬라임은 얘는 미자 스팽글 스무디인데요. 얘는 제가 노란색이었나? 보라색이었나? 했었는데 헛! 오케이. 역시 살짝 설탕이 들어가고 설탕이 들어간 그런 느낌. 얘는 역시 그 뭐였냐? 클라우드 슬라임 느낌이죠? 제가 클라우드 슬라임을 이런 거밖에 못 만져봐가지고 진짜 실제로 이런 문구점 말고 제가 만든 거라면 실제로 누가 만든 거라면은 진짜 만져보고 싶어요. 어떤 느낌일지, 실제는 어떤 느낌일지 너무 궁금해요. 이 향 너무나 좋은 것. 얘는 바쁘면 안 되는데 느낌은 짱짱 좋은가? 냄새는 그저 그런 냄새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끼는 모짜렐라 슬라임이에요. 핑크핑크, 연핑크색. 얘는 위에는 연한 색인데 밑에는 진한 색이에요. 2층 애깬데 이 1층은 쭉쭉 잘 늘어나고 진한 색이고 퐁당퐁당하고 2층은 쫀쫀하고 말랑말랑해요. 둘을 섞으면 퐁당퐁당하면서도 쫀득쫀득하고 바풍은 되네요. 좋아요, 이게. 자, 냄새를 맡아볼게요. 얘는 뭘 해야 하지? 딸기 액괴? 딸기 껌? 그런 냄새예요. 아주 좋아요. 모짜렐라처럼 아주 잘 늘어나고 또 통으로 치킨! 자, 그 다음은 와, 진짜 기대돼요. 두 번째로 기대되던 블링블링 슬라임이에요. 진저도 들어있고 반짝반짝해요. 대박. 진주 없이 만지는 건 진짜 핑크색 색깔의 쫀쫀한 그런 애기를 만지는 느낌이고 반짝이도 있고 너무나 좋아요.
싶어도 별로 없어요. 이야 대박이다. 냄새를 한번 맡아볼게요. 냄새는 매니큐어 냄새고 쫀쫀하고 느낌도 좋아요. 아 화풍 얘는 꾸미기 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고 느낌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쭉쭉 늘어나고요. 자 너도 통으로 직행. 자 이제 가장 기대되는 3단 콤보 젤리. 이야 진짜 애기 덕후들은 이 순간을 기다려왔을 거다. 어 이거 퐁당퐁당할 줄 알았는데 퐁당퐁당하지 않고 마블링 쩐다. 진짜 3단 콤보네. 이거 보세요 여러분. 티가 딱 나죠? 김밥 같아. 우와! 우와! 잠깐만. 잠깐만요, 여러분. 이거 김밥을 잘라볼까? 자, 첫 번째. 짜자잔. 두 번째. 좀 더 진한 색깔이죠? 세 번째. 엄청 진해졌죠? 다섯 번째! 대박, 대박 진하다. 얘는 그냥 진한 색깔. 호맛! 혼합! 호맛! 뭐였냐? 대박! 그라데이션 너무 이쁘지 않아요? 대박! 자, 만져볼게요. 살짝 뭐가 많이 부서지는 느낌. 내가 퐁당퐁당했으면 좋았을 텐데 쯔쯔쯔님 이 애기를 퐁당퐁당하게 만들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3탄에는 퐁당퐁당하게 바랍니다. 아픔은 전혀 안 되고요. 그냥 꾸미기 하시는 분들이 장식용? 아니면 보는? 그런 용도로 쓰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얘 때문에 섞기가 좀 힘들 것 같은 기분. 자, 치킨! 자, 이제 얘를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이야, 대박.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옆에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반대쪽 옆은 아주 대단합니다. 아주 대단해요. 지금 아주 대단한 상태인데 뒤집어 볼게요. 지금 앞은 이렇게 생겼고요. 뒤집어 보면 지금 엄청나게 미끌미끌 걸어요. 헛! 이야 이렇게 생겼어요. 뒤는 뒤에가 더 섞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럼 뒤에부터 섞기 시작하겠습니다. 양이 대단하다! 너무나 힘든 느낌이야! 너무나 힘든 것! 여러분 그냥 이거 내려놓고 할게요. 총이 있어서 너무나 힘들어요 여러분. 대박 혼합 애깨. 이런 애깨를 들고서 실시간을 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진짜 애깨가 징그럽다 이겠죠? 아 여러분 지금 섞기가 너무 힘들고 지금 느낌도 조금 안 좋고 지금 손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외찬스를 쓰겠습니다. 엄청난 펀치를 했다. 아르의 펀치 능력이 100% 올랐습니다. 펀치 펀치 펀치. 이제 펀치도 너무나 힘드다는. 핑크 대왕에게 완성이요. 자 이제 이거 갖고 놀아볼게요. 야 너무나 힘들다. 갖고 놀기에는 글렀다.
여러분 지금까지 문구점에 있던 핑크 10개를 다 털어서 이렇게 섞어봤는데요. 이야, 아 팔이 너무나 아픈 것. 얘 섞느냐 진짜 팔이면 다 쓴 것 같아요. 너무 아파요. 벌써 지금 딱딱 소리 나는 거. 피로가 너무나 많이 쌓였다는. 여러분들은 하고 싶으시다면 하시는 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뭐 완성했지만 진짜 너무 힘들어요. 팔이 아프고 진짜 이거 하다가 엄마 아빠한테 들키면 진짜 혼날 것 같아요. 3단 호화 10개는 진짜 마블링도 있어가지고 퐁당퐁당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 섞어보니까 마블링 10개는 어디 갔나요? 하나도 마블링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섞는 것만 방해하던 그 방해꾼 같은 역할을 하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제가 큰 하트를 만들었어요. 제가 그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데 양이 이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하트를 책상만하게 만들고 싶었는데 너무나 아쉽네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의 책상만큼 사랑하는 건 아니고 우주에서 하늘 끝까지 계속 사랑합니다. 그럼 앞으로 더 많은 사랑을 주세요. 지금 여기 밖이랑 안의 색이 좀 다르죠? 지금 왜 그러냐면 제가 어제 놀러가가지고 이렇게 살이 타버려가지고 진짜 얼굴이 지금 너무 새까매가지고 팩하느냐 아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어제 실시간은 못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유유유유. 어쨌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이 터진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모두들 안녕. 파풍 아라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인